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행동으로 친구 탓, 교사 탓 일반적으로 근데 친구 탓을 하는 경우는 몇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려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한테 저 많이 상담을 드리는데 그걸 이렇게 보세요. 애가 이상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한 애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네. 우울한 애들은 우울한 애들하고 사귀게 돼 있어. 근데 엄마의 관점에서 볼 때 걔가 미워. 쟤하고 놀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그걸 뛰어놀라고 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오히려 그러지 마시고 애를 뛰어놀라고 애쓰지 마시고 그 아이도 내 새끼다 생각하고 자꾸 매기세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다가도 엄마는 미안해서 아무리 엄마는 미안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만드셔야지 자꾸 뛰어놀라면 오히려 더 엇나가는 쉽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교사 타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동네 불기야. 제일 만만한 게 교사야. 응? 착한 척하지. 응? 그것도 요즘 또 아동학대법까지. 아이고 미쳐버리겠네. 아동학대법 때문에 칭찬 스티커를 가혹해인다. 정서적 가혹해인다. 근데 그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옛날 스타일로 한 거야. 이름 쭉 써놓고 이거 안 돼. 이건 정서학대야. 이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비디 하는 거를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칭찬으로 스티커 하나를 기부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모이면 선생님이 뭐 쏜다. 피자 쏜다. 이랬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칭찬 스티커의 원조인데. 네. 제가 미국 가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교사 4주를 미국에 보내줬어요. 근데 대학 가서 연수시킨 게 아니라 학교에다 틀어박았어. 3주를 학교 미국 학교 관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 초등교사가 교실에 구슬통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이걸로 옮겨. 하나씩 옮겨. 옮겨. 그러다 여기 다 비워서 옮겼자. 그리고 그날 피자 써는 애들. 칭찬 스티커를 이 경쟁시키는 스티커의 문제점은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쓰는 것부터 몰랐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돌아와서 이걸 반영한 게 영어교사 이제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아예 교실에 스티커를 이렇게 해서 주가를 스티커 하시는 선생님? 저희는 아예 아니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제도가 먹는 것이 자체가 안 하기로 하셨어? 이제부터 안 했습니다. 아, 안 했습니까? 네. 수석 가정생, 여학생간의 심정 여학생간의 심정 여학생의 심리전은 그 고전적인 책이 있어요. 소녀들의 심리. 소녀들의 심리. 나 그 책 있다가 머리 깨지는 줄 알았는데 우와 아니야 애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도대체. 300쪽 됐는데 그렇더라고.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그 내용이 뚝뚝뚝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그 여아들에게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얌전하고 순하면 뭐 했어?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얌전하다, 순하다는 반려견에게 도전해. Good girl, good boy 해야지. 애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렇게 제가 또 캠페인으로 학부모총회 때 말씀합니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대한 것도 있는데 신규 지쳐있어요. 학폭
건 쉬운 게 아닌 게 시대 우울과의 싸움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법으로 했어, 바보들이. 아무리 급해도 신발을 거꾸로 신는 거지. 대구에서 그때 말렸을 때 그걸 법으로 막 강제했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폭파되는 거예요. 속상하더라도 그걸 교육과정 속에 집어넣었어야죠.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교과에서 그걸 섬세하게 해줬어요. 워낙 일들을 벌여놔가지고 아무도 지금 수습이 안 돼요. 또 요즘은 가피에 분리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달기도 아니고 거기에다 아동학교법이 기름을 끼얹었어요. 소진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모임하고 우리가 그나마 우리들끼리 뭉치고 이러니까 살고 있는 거지. 내 아이들 과학에 들어가면 요거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저는 학교 생활지도부장 시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학교폭력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법은 왜 존재해야 하나? 사람은 시옷을, 아이들은 시옷 때문에 덕분에 성장한다. 시옷이 뭘까? 실수. 어, 정답. 선생님? 저기 감사해요. 실수를 통해서 성장. 그래서 이번에 아이가 실수한 거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번이야말로 어떤 찬스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죠. 어른이 이번 기회에 이익이 되는 건 뭐냐? 아이가 성장하는 거야. 여기서 부모님이 조금도 흩어지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네요. 어머니도 아시죠? 엄마들은 이 아이가 그런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 애하고 한 편을 먹고 애를 교정할 용기를 못 내시면 애는 평생 여기서 벗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찰과 성장. 그 저는 지금도 가해 학생 학부모, 가해 학생들, 지금 걔도 서른 살 되고 뭐 이렇게 지금도 가끔 연락 와요. 성장했다는 얘기죠. 학생의 말에 대한 전략된 의식으로 교사의 말을 변경하죠. 요거는, 이거는 그 전에 담임이 얼마나 두텁게 신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학년마다 다 밴드 있으시다 그래서. 네,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군부모라고 들어보셨나요? 군부모? 중대장들이 제일 업무가 군부모 관리예요. 군부모 관리. 그래서 군대 훈련소부터 밴드가 있어. 몇순대 몇순대 애들 훈련하면 다 나와서 사진 찍어 이렇게. 사진 제대로 안 찍어. 군부모. 야 누나 하다못해 중대장의 제일 업무가 소대장의 제일 업무가 학부모 관리인데, 군부모 관리인데, 우리도 학부모 관리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우리 딸을 전부 임실로 고차대로 지원하는 게 세상에 전부 임실이라는 연고도 없고 지식이라고는 딱 한 가지 시집밖에 없어. 근데 얼마나 정말 전정용해.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근데 저녁 8시쯤에서 중대장 암기의 대리입니다. 암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기 전화번호까지 주면 세상에 전화를 누르죠? 그래. 그러니까 소위 대리들한테 배워야 돼. 그런 서비스도 이제 그러니까 여보. 뭔가 3월 2일 날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엄마들. 올해 다니면 또 어떤 걸 만나나. 근데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장. 그게 문자 한 통. 아무리 바빠도 그날 담임 아무개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일과 시간 중에 전화 주세요. 그렇게 일과 후회는 안 돼. 나도 워라밸이 있어. 저 부족점 언행에 대해서 네, 부족다. 절대 저는 말로 집에서 하는 비슷하죠? 그 저는 학부모 초일 때 하는 말이 어머니들하고 저는 이렇게 빽 둘러앉아요. 둘러앉아서 바쁜 같이 쭉 초등학교 좀 다르잖아. 우리 아이의 장점, 키워주고 싶은 장점 하나, 그리고 개선되어 있을 점 하나, 그리고 학교의 거리나 조금 말씀하세요. 이렇게 첫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그건 1차 학부모 총회다. 그 다음에 수업 공개하는 날 2차 학부모 총회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 상담으로 말씀드렸고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맨날 같이 먹는데 내가 좋은 걸 못 받는데 그 만무관의 사람을 그러니까 파쿠리 대상을 찾아. 학부모 어른들이 파쿠리 대상. 그래서 심한 경우는 막 담임을 잡아 먹으려고 해. 미명도 내고 그럴 때 위안이 되는 거 한 가지. 그런 어머니들은 뭐 하지 않는. 아니, 담임을 잡아먹으려고 수시로 전화하고 뭐뭐 한다. 그 학부모는 이거 하지 않아. 뭐 하지 않는다? 죄송하지 않다.
대신 우리가 상담받으면 되지. 가서. 우리가 제가 정신과에 가면 네. 그걸 다 압고 응. 그치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교사는 상대 주치의가 필요해요. 신경정신과 내과 한의사 왜냐면 왜냐면 내과는 진단서가 길게 안 나와. 근데 한의사는 이게 진단서가 길게 나오더라고. 근데 평상시에 약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의사도 진단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제가 자율연수 휴직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무급인데도 선생님들은 이렇게 힘들어. 방학하는 날 한숨 쉬어. 계약이 며칠 안 남았다고. 그게 뭐야 도대체. 여름방학 특히. 방학 짧다고. 근데 야, 교사들이 이렇게 소진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감 선거 막 선거 시즌이 돼가지고 그때 슈파이팅을 해버린 거예요. 무급 휴직이라도 좋으니까 교사들 휴직 인물이 거예요. 그래서 무급 휴직이 시작된 거예요. 뭐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 근데 저 그거 만들고서 제가 일바로 자율연수 수준을 했는데 내가 수준도 싶었는데 근데 봄에 홍콩을 다녀왔는데 진짜 홍콩 갔어. 아름답지.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노는 건 노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치명적인 단점 계속 놀고 싶어. 그래서 그 이름에 명퇴했어. 조심해서 선택하세요. 자, 이게 그게 엄마들의 우울, 시대의 우울이구나. 이 여자가 나한테 화풀이하고 싶구나. 그거 받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산대요. 매일매일 뭐 해야 돼? 비워야 닦고 말려야 돼.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면 산으로 갔어. 산에. 이게 신발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등산화야. 이거 바위 탑.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거. 그리고 밥도 바깥에서 먹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드디어 영식이가 됐어. 원래 일식이었어요. 일식이었는데 아침만 먹고 왔는데 아침을 계란 후라이 한 개, 커피 한 잔, 요플레, 양파, 아니 양배추. 그렇게 먹고 있는데 집사람이 요즘 삶의 질이 올라갔어. 왜 애들도 각자 방법, 각자 알아서 해먹으니까 출퇴근 시간 비슷한 딸내미하고 둘이서 밥 저녁 먹어. 아, 비우고, 닦고, 말리자. 그거는 의미예요. 그거 잘해야 돼. 근데 그러려면 쉬는 것까지는 어림도 없어. 놀아야 돼. 땅을 흘리고 놀면 좋고 여기도 뭐 탁구대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선생님들 집에 가서 하는 게 좀 어렵지. 애들이 어리면 안 돼. 우리 집사람은 40살부터 아쿠아로 느꼈어요. 아쿠아로 물속에서 풍광을 에어로 느끼는 거. 근데 그래서 2시간씩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 편하게 안 되면 힘들어. 네, 저는 학부 상담할 때 1. 진심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 진심으로 감성하면서 받아가기. 2. 아이의 장점 또는 부모님이 해고에 대한 능력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3. 문제의 원인을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4. 해결 방법 제시하기. 5. 관계점 명확히 제시하기.
7. 이후 아이나 부모의 노력과 활동에 대해 부모님 함께 피드백하기. 네. 여기 이후에 피드백하기.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 건가? 저는 제가 이제 학부모청에 학부모 연수를 2010년부터 학부모 연수를 했어요. 모시고 학교에다 모시고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왜냐? 저는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자꾸 사고 터지는데 애들 때문에 사고 터지고 그러니까 학부모 연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그러면 엄마들이 속으로 칭찬 좋은 거 몰라? 칭찬하기 싫어져. 근데 제가 교직 평생에 발견한 가장 훌륭한 법칙 하나로 말하면 칭찬의 기준을 그 아이의 과거에다 두셔라. 그 아이의 과거. 1번부터 40번, 3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있다고 하면 전 3월 5일날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칭찬을 통해서 인정하고 격려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칭찬의 기준이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왜? 너희들이 출발선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애는 이걸 잘하고 어떤 애는 이걸 잘하고 어떤 애는 이걸 잘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못하던 거를 자기 기준에서 어제보다 더 노력했을 만큼 왔어. 한 자리수 더 쌤을 했던 애가 두 자리수 더 쌤을 했어. 그러면 얘는 어제 한 자리수밖에 못했잖아. 그러니까 했잖아. 얘는 칭찬받는 거야. 근데 얘는 한 자리 곱셈을 했어. 얘는 이 아이를 기준으로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칭찬의 기준을 엄친아에게 두지 마세요. 아이들은 엄마의 엄마하고 저하고 해야 될 건 뭐냐. 저도 아이의 과거에다가 기준을 두고 끊임없이 애를 인정할 겁니다. 부모님도 가정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특히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도벽입니다. 이렇게 학부모 중에도 그리고 이제 숙제를 다 줘. 하루에 20번씩 칭찬하세요. 20번씩. 우리 아이, 큰아이는 큰아이, 작은아이 해서 남편도 마찬가지. 설거지 안 했던 남편이 설거지 했어. 그럼 칭찬해 줘야지. 엉덩이라도 두드려 줘야지. 그렇게 해서 토탈로 하루에 20번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뭔 잘못할 때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전 그게 제가 교직에서 발견한 가장 큰 작년인가? 우리 상담교사님 딸내미가 우리 생일 파티 하는데 무슨 얘기 그렇게 들은 거야? 아유,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응? 웬 파일럿이야? 무슨 얘기만 하면 비행기 태우냐? 그랬구나. 애가 지금 제가 저에게 인상들이 올해는 또 그래. 아빠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 왜? 야, 내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면 공부 안 하냐? 이 세상이 다 경쟁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엄마 아빠라도 있다는 거 가만히 있어야지. 니네들 스트레스 뻔히 받는다. 아, 그런 것들을 학부모 교육 때 해주시면 학부모님들도 나도 엄마가 처음이에요. 고등학교 교육 학부모 연수 갔더니 우리도 엄마가 처음이라고 크게 소리치도 안 됩니다. 자꾸. 여기서 작업 동맹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워킹 얼라이언스다. 동맹 국가 하는 얼라이언스인데 이 관점을 갖자. 딸내미가 상담 출신이라고 상담 전문용어를 계속. 저는 소박하게 여기에 한 편이 되잖아. 학부모와 한
짬짬이야, 짬짬이. 카드편이 되자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작업동, 부모와 담임교사는 작업동맹자다.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역할을 수사하는데 협력자다. 네. 네. 아, 이 질문 누가 상관이 필요하고 뭐 하도 정작 필요한 사람 없나? 공감되는 거죠? 아니 공감돼. 뭐 하는 놈이 이긴다. 즐긴 놈이 이긴다. 그 상담하러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심리적인 백그라운드를 보셔야지. 왜 안 오겠어요? 불편해. 나오는 게 불편한 거야.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할 때 그 학부모를 그 애들 의자에 앉히지 마셔. 접는 의자에도 갖다 놓고 대등한 위치로 대화할 수 있게 해라 하는 것들이 그 영어 원서에 자세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 아이의 과거에다 두고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발전했을 때 집요하게 칭찬 문자를 보내는 그 변화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다. 근데 우리가 자주 놓치죠. 더군다나 좀 전반적으로 인성도 좀 절필된 것 같고 이럴 때 긍정적인 변화가 잘 안 들어요. 그거를 집요하게 하면 그거 뭐냐면 이 엄마들은 작년 담임, 재작년 담임에게 상처 받았단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올해 담임은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두 번째 큐, 본인의 자제량도 같이 보세요. 시작. 본인의 자녀는 실수했던 경험에 의한다면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다. 고래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제가 아는 이런 좋은 팁을 선생님들 중에 누가 좋은 팁을 주는데 저는 어머니를 저는 그 교실에서 안 하고 교무실에서 안 하고 회의실 같은 조용한 공간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받고 있는 느낌도 있고 차도 꼭 준비해요. 네. 차나 간식까지는 차도 꼭 준비해서 드시게 하고 미리 준비해 둔 차도 보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한 게 어머니 딱 쳐다보면서 자식이 진짜 힘드시죠? 이렇게 연습 얼굴을 짜는 표정으로 같이 시작. 자식이 진짜 힘드시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 10중 8구 엄마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시커부시고 그리고 상관이라는 게 그래. 교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찾는 거예요? 부모님 본인이 깨닫는 거야. 이거 이 허름하기 짝에 뭘 내가 왜 갖고 다니는 거 아세요? 그분 오시라고 해서 교무실 회의실에서 아버님 좀 보고 계세요. 그쵸? 교무실 잠깐 볼 일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읽으시라고. 근데 이거 오실 때 반영하고 이거 읽고 나서의 표정이 완전 다르다. 바로 갔던 상담을. 근데 얘는 애가 한 사포 안 가려고 해서 아버님이 가셨어. 더 좋아?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좋아하고
둘이서 짜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5월 어느 날 이 녀석이 수업 시간에 이 볼펜을 들고 자네요. 그 전에 그냥 잤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우리 반 애들한테 얘들아 암기가 볼펜 들고 잤다. 그때 우리 반 애들이 완전 뒤집어졌어. 어느 정도냐면 걔가 이동 수업 때 애들이 걔가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나와. 어느 정도나 하루 종일 자는 거지. 그런데 그걸 보셨다. 근데 걔가 볼펜 들고 잔다면 우리 반 애들이 얼마나 웃겨. 그래서 막 책상 뚱들이고 우리 애가 자다 뺐어. 시끄러워서. 우리 옆에 짝꿍한테 야 왜 그래?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근데 그게 칭찬이 되었죠. 그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참여했어요. 또 그래 또 칭찬의 기준이 어디야? 아니 그 아이가 속단을 안 그냥 찾는데 볼펜들 같으면 칭찬거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마 못 보내겠더라고.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얘가 수행평가에 참여를 한 거예요. 지금 받으신 거 학습 일문 하나 했죠? 일문 한 장. 이런 학습집, 이런 학습집을 참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말고사에 17등하고 38등 했더라고요. 그 건대 컴퓨터 공학과 갔어요. 꼴찌에서 둘째. 요거는 요 이분이 잠시 기억하고 많이 네 대면 상담을 이용해 음악과 책을 준비할 것. 음악을 들어도 좋다. 잔잔하게 어색. 사실은 왔을 때 어머니도 어색한데 이런 코칭까지 마주보지 마라. 원탁이 있으면 옆으로 하는 것도 좋아. 그냥 쳐다보는 부담스럽거든요.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소통이나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가축이란 가축과도 같아서 한호랑을 짜서 먹었습니다. 그 밴드를 통해서 하시는 거. 다만 밴드에서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시고요. 민원이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상담을 받아서. 무단지각한 통제를 무심결에 올린 거예요. 그냥 확인하시라고 올렸는데 애엄마를 기분 나빴던 거지. 미인정 결석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정보들은 개인적으로 주시고. 아, 진짜. 학생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엄마, 우리 선생님 짱이야. 이러면 끝이야. 해풍호감도 있는 사실.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면 끝이죠. 네, 아이의 어려움 자료부터 수급하고 어려워 보인다. 아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학부모님들 설득하는 포인트입니다. 요즘 아이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같이 시작. 요즘 아이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게 멘트입니다. 그게
첫 만남 교육, 학교 전시국 공간, 이게 담임석에서, 담임석에서는 그 첫날 예시를 모아놨으니까 그걸 해서 소식은 좋겠습니다. 소식. 학기에 한 두 번 정도는 같이 계실 수 있으시고요. 학기에 한 두 번 정도는 부자가 먼저 전화를 해서 아이의 학교 생활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소통하고 관계 교류를 한다면 이후 교사의 작은 실수나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 갈등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해도 가려서 들어요. 저 시키면 안 되지, 거짓말하고 있는데 내가 니네 담임을 다 안다 이 말이야 이러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전화 무슨 전화까지 이제 노성비가 좋다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저는 이렇게 극성스럽게 좀 바꾸고 뭐 총에다 2차나 3차나 이러니까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저를 걱정해요. 내가 걱정해. 가족 운동해. 애들 운동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시치자 전까지 했는데 몇십만 원 나왔다. 근데 얘들이 방과 후에 운동을 한 거야. 근데 방과 후에 일과 후에 하면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교 안전공제에서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 걱정하지 마시고 다 그 영수증 다 받으면 나중에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꼭 공단에서 이건 규정은 그 당시 없었다고. 뭐 얼마나 미안해. 아우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머니께서 말 뭐라 하시면 아유 제가 죄송하지 선생님 왜 죄송하지 하나 한번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래서 노성비가 짱이다. 그리고 네, 소재를 치유하는 방법.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음과 이해제. 혁신학교의 장점인데, 집사람이 5년 근무하고 유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김현수 원장님 말, 우울증의 제일 치료제는 SDG죄입니다. 뭘까요? 수다. 수다. 교사들 간의 수다가 이런 수다, 오늘 같은 수다. 학교일을 내버려두고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캠페인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무직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조직 교사들에 대해서 고까움이 있었는지 금요일 조퇴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교육청에 요구를 했네. 그래서 그거 안에서 뭐하고 당신이 우리 그거 조사해서 연가 확보해 줄 거예요? 연가 확보해 줄 목적이 아니면 왜 조사하려는 거예요? 불순한 목적은 그래서 거꾸로 제가 역으로 제가 제안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학교폭력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으로 파견되고 이래서 교육부에도 도위 직에 있는 분들 또 교장 교감님 한 150분 정도 네트워크 정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차라리 교사들한테 자꾸 눈치 주지 말고 금요일 오후 영가 범위에서 그냥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조퇴시켜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교장 교감 선생님 방에 올렸더니 저도 찬성합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단톡방 95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어느 교장 선생님이 찬성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 얘기에도 지탄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쳐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정남 유치초에는
도감 선생님이 금요일 오후에 영감원에서 수업을 안 하시고 학문 기타도 좋고 모범 사례가 워낙 많아 선생님 학교가 선생님들께서 잘해서 모범 사례 만드셔서 부산의 학부모 강사가 되시라 그래서 그치 근무 시간 내에 상관하나 전 초창기에 이거 뭐라 되는 거 지켜가지고 감당 안 돼. 그냥 딱 자르면 잘라야 되겠다.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친다. 다 같이 시작.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친다. 보람보람 하지 말자. 잘 지켜야 돼. 자기 사람인데 학부모와 아,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에 바른 칭찬이 아니고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그 아이의 과거에 답변은 칭찬을 하루에 한 번은 칭찬할 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 뽑고 해보고 하루에 한 번은 뭔가 칭찬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밴드를 통해서 오늘은 아나보다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하루 한 가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든 사람, 칭찬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 염소, 요거는 스트레인지 119 슬래시하고 119 아시면 아이들의 다양한 낯선 행동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조직 40년간 대표적인 아이들의 낯선 행동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올해는 제가 좀 안식년이라 책을 안 쓰려고 하는데 내년쯤에는 이것을 책을 쓰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학부모의 화살이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시대 우울에 대해서 화를 쏘는 건데 거기 가서 받지 말자. 잘 필요하세요. 매트리스 명장면 아시죠? 총알 지나갈 때 저놈이 나를 쏜 게 아니야. 아, 피해 가십니다. 아이 참, 그야말로 책 한 패러그램. 그죠? 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의 능력의 70%만 살아 저는 새벽 조깅을 89년부터 했으니까 11년, 13년 살찔 여가가 없죠? 34년을 조깅을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집이 조깅이죠. 올림픽공원 딱 한 바퀴 돌고 오면 50분 그래서 아침에 1시간 근데 아침에 우리 애들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아침에 한 시간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그날 보면서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생각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바쁘다 보면 그게 안 되죠. 새벽에 어쨌든 하루 두 시간은 선생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셔. 그러지 않으면 퇴직금 나오면 뭐 했으나 건강이 안 되면 안타깝죠. 학부모와 한 명이 되면 며칠 보고 싶은 시기가 학부모와 한 명이 되면 서포트가 되어야 되고 제안이 되어야 자 오늘 강의의 주제 학부모와 뭐가 되자? 함께 하면 되자.
노성비랑 좋다. 짱이다. 이것도 중요하고 조직은 조직이다. 혼자 외롭게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도 그런 자리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조부모를 태도하면 우리 지사 제가 인터뷰 하는데 할머니들이 잘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믿고 제가 얼마 전부터 신문도 끊고 TV도 안 보았는데 어머니 계실 때는 어머니가 하는 인식법 틀어놓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TV도 안 봐. 그리고 회복도 이게 지하철 타보면요 이게 부류가 있어. 이쪽 방송 듣는 사람 저쪽 방송, 이쪽 방송 듣는 사람은 이쪽 방송만 듣고요 저쪽 방송 듣는 사람은 저쪽 방송. 이게 전 세계가 51대 40으로 나뉘어져 있어. 미국도 51대 40 진보와 보수. 그럼 1% 더 0.5% 더 차지하면은 집권해. 난 이거로부터 좀 거의 그래서 아예 이제 지금은 유튜브만 보고 회복도 내 올릴 것만 딱 올리고 안 들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영혼이 점점 맑아져. 우리 멘탈은 우리 스스로 좀 보호를 하자. 그리고 명상 하신다. 명상 시간이 없으면 명상이라도 하자. 물멍에 뭔가요? 물소리 들으면서 불방울. 요즘 젊으신 분들 애들 캠프 야영 가서 이렇게 질문 되게 많죠? 이게 좋은 거예요. 동안만 동안만을 지원 동료의 진상이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터짐에 대해서 주제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안 할 시절인데 주제가 좋아 오케이 촬영했던 거 그때 이거 뭐지? 네. Thank you.
이 사람들은 그냥 징계를